제가 그 작가님 책을 읽어보면서 그 양도소득세를 몰라서 더 내는 사례가 있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한가요? 어떤가요? 아, 더낸 사례 흔하죠. 흔한데,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했던 사례를 직접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다가구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건축물 대장상 상가는 1, 2층, 이제 주택으로 3, 4, 5층으로 해서, 우리 주택의 층수가 3개층 이하의 주택을 우리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세법에서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 이 층별로 뭐 양도, 각각 양도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하나로 해서 그 전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파는 걸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분은 상가랑 주택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겸용 주택이었는데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으로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냈었어요. 근데 실제 이걸 보니까 건축물 대장상만 1, 2층이 상가고 3, 4, 5층이 주택이고 2층은 누군가한테 세를 주고 있어서 사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4층, 5층은 이걸 층을 없애고 그 주인이 복층으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양도세를 비과세로 신고하고 한 1년이 지난 뒤에 세무서에서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내요. 이유인즉슨 뭐냐? 2층은 상가가 아니라 주택이다. 그리고 네가 2층, 3층, 4층, 5층을 4개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개층 이하를 사용하는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이거는 4개층을 사용하니까 다세대주택이다. 우리 다세주택은 세대별로 이렇게 각각 이제 판단을 해서 하나의 매매 단위를 이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2억 원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건 4개층이니까 너는 다가구 주택 아니다. 양도세 12억 비과세 못 받으니까 다 내라라고 과세를 하겠다는데 납세자는 처음에 저한테 상담받으러 왔을 때 그래, 상가 2층은 누군가한테 세를 줬으니까 주택 맞다. 근데 나는 4층, 5층을 층을 허물고 복층으로 썼기 때문에 2층, 3층, 4층, 5층을 한 개층으로 본 3개층 이하의 다가구주택 아니냐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요 사례를 살펴보니까 아, 이게 복층을 한 개층으로 이제 본다는 규정이 없어서 이제 납세자가 굉장히 불리한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복층으로 이렇게 층을 하나 없애고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는 복층을 한 개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별도로 그 별개 층으로 본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 복층일 때는 별개 층으로 봐야 돼서 조금 잘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층은 한 개층이 아니다. 그렇죠. 아, 근데 그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신 게된 건가요? 그래서 그 과세를 해서 나오는 양도세 금액이 1억이 추징이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일단 1억을 추징을 하게 됐고 이제 한번 좀 다퉈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걸로 이제 2층은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원래 상가인데. 그렇죠. 누구한테 세를 준 거죠. 그건 이제 세무서에서 알게 된 거죠. 그긴 시간 동안에 누군가 전입신고를 그렇죠, 한 그렇죠. 번이라도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주거로 사용했네. 그렇죠, 이렇게 들어온 그렇죠. 거죠? 주거로 사용했고 아니면 그분이 이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납세자 측에서 그 세무서 측에서 알수 있는 거죠. 그쵸. 그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이제 양도세 얼마나 아끼느냐에 따라서 이제 돈을 얼마나 벌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양도소득세 절세 관련해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것들은 뭐가 아, 있을까요? 예. 이것도 제가 양도세 경정 청구를 통해서 제가 환급을 받았던 실제 사례인데요. 이분이 아버지랑 아들이랑 같은 주소지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경기도 안양에 이제 소형 아파트를 하나, 3억 원짜리 아파트를 하나 들고 있었고, 아들도 하나의 아파트를 들고 있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1세대 2주택자로 이제 그렇네요. 아버지가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 소유의 명의를 아파트를 팔고, 그때 당시 때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이었는데, 양도세 중과를 받아서 한 1억 5천 원 정도 냈었나요? 그 정도 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같은 주소지에 전입을 하면, 같은 가족끼리 주택수를 합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기가 그쵸. 쉬운데, 우리 양도세 계산할 때는 1세대라는 게 중요합니다. 1세대가 뭐냐면, 가족이지만,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일대만 1세대로 보고 네.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별도 세대로 보거든요. 네, 이때 네. 생계를 같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주머니에서 같이 가족들이 생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네. 아버지가 벌어들인 수입이 있으면 네. 그 아버지 수입으로 아버지가 생활하고 우리 아들이 나도 생활하고 우리 가족이 네. 전부 다 생활하면 이거는 같은 주머니에서 같은 소득으로 생활하는 건데 그게 네. 아니라 아버지가 번 돈으로 아버지가 쓰고 네. 아들이 나도 일을 하니까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쓰면 이거는 별도의 그 별도의 주머니 그러니까 같은 주머니에 생활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주머니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별도 네. 세대로 그러니까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세대로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그때 아실 때는 각자의 소득이 있었죠. 아버지는 네. 뭐 연금 소득이나 별도의 일을 하고 계셨고 아들도 별도로 그 다른 데서 취업을 하고 있어서 근로 소득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 돈을 버니까 각자 뭐 신용카드라든지 교통비, 보험료를 각자 통장에서 나가고 있었고 네. 또 아들이 아버지한테 생활비를 정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별도로 다 각자 벌어들인 소득에서 지출하고 네. 그 생활비까지 정산을 했기 때문에 별도 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양도세를 제가 환급을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네. 같은 주소지에 그 같이 살면 가족이더라도 주택수를 무조건 합체된다라는 게 아니라 라는 게 아니라 같은 주소지에 있더라도 네. 별도 소득이 있으면 별도 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생활비 정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이제 3룸에 살고 있는데 뭐 내가 방을 하나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뭐 어쨌거나 뭐 한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뭐 공과금을 뭐 엄마 통장에 나빠서면 거의 나가고 그렇죠, 있을 건데 그렇죠, 그렇죠. 내가 월세 명목으로 뭐 엄마 통장에 매달 뭐 입금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 이게 별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생활비라는 게 뭐 관리비 명목도 있고 그걸 정확히 반반으로 쪼개기는 쉽지 않겠지만 네, 네. 뭐 어머님이 뭐 장도 보고 뭐 이렇게 하실 네. 거잖아요. 장도 보고 하는데 내 자식 입장에서는 그런 게 고마우니까 월세 명목으로 얼마씩 생활비를 드리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 충분히 네.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그 부모님한테 드렸던 그 돈 자체가 생활비로 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실제 이 사례에서는 이 아드님은 아버지에게 뭐 얼마 정도를 아 요거는 아버지한테 네. 월에 한 70만 원 정도 70만 원을 네, 매달 입금을 해서 했어요. 그거를 네. 이제 국세청에서 인정을 했다. 인정을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게 딱 정확히 관리비가 얼마 나왔으니까 네. 반반이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 명목의 생활비를 줄 만큼의 네. 소득 능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주장을 하는 데는 영향을 미쳤죠. 네. 그럼 이게 저는 잘 모르니까 여쭤보면은 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취득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이제 중과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 중과였죠. 그럼 취득세에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 취득세는 네. 양도세랑 달라요. 취득세는 네. 별도로 세대 분리를 해야지 이게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네. 짓는 거지 양도세는 네. 같이 살고 있어도 실질로서 이거를 네. 구분할 수 있다는 거라 취득세랑은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취득세는 적용이 안 되고 무조건 세대 분리를 해야 되고 네. 네. 양도소득세만 적용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최근에 인터뷰를 하긴 했지만 이게 상속세, 증여세가 뭐 진짜 사실은 기본적인 면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해당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맞아요. 일반인들도 뜻하지 않게 이걸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부자들만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취지는 부자들의 그렇죠. 세금이라고 네. 해서 상속세를 물리긴 했었죠.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워낙에 요새 아파트 가격이 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 상속세 같은 경우에도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 돌아가실 때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네. 최소 이제 상속 재산 공제라고 해서 10억까지는 공제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10억 공제한다고 상속세를 안 되냐라는 게 네. 아니라 1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서울에 꽤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증여세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 간 증여는 이제 6억까지는 공제가 네. 안 나오는데 네. 우리 6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아파트만 봐도 6억 이상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랑 증여세는 사실은 부자들의 세금은 현실적인 면에서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죠. 네. 아파트 하나만 들고 있어도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 이제 현금 증여에 대해서는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보통 이제 세금 내기 싫으니까 이제 계좌 이체로 하면 다 기록이 남으니까 이제 뭐 ATM 같은 돈을 찾아가지고 몰래 이제 뭐 준다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이제 구세청은 이거 모를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모르나요? 어떤가요? 현금 증여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주는 그러니까 계좌 이체는 무조건 증명이 남으니까 그렇게 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저는 이제 현금 증여를 함에 있어서도 그 증빙을 무조건 좀 챙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남겨라 기록을. 오히려 남겨라. 왜냐? 우리 현금 증여할 때 문제가 뭐냐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고가의 아파트를 사게 되면 우리 자금 그 출처 같은 걸 우리 기재를 해서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 대비 너무 비싼 아파트를 사게 되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는데 그 자금 출처 조사를 제대로 대응 못하면 그때 이제 파생으로 해서 어떤 증여가 받았는지를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증여를 한 사람의 계좌까지 다 깔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발견된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로 증여를 하신 분은 이제 결국은 부모님이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상속세라는 걸 내게 될 텐데 그 상속세 낼 때 과거 10년째 계좌를 까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인출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증여한 부분에 대한 그 증여세로 이제 파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현금 증여도 증빙을 통해서 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지 나중에 이렇게 파생됐을 때 하면 결국은 가산세 위험까지 더 있으니까 저는 웬만해서는 증빙을 통해서 적절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 이제 계좌를 깐다라는 게 그럼 이게 구세청에서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따다다다다 조사해서 너 얼마 했네 이게 딱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딱 나오진 않죠. 사실 왜냐하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출금을 하면 뭐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 돼야지 이제 뭐 상속세 계산해서 나오긴 하는데 그 출금했을 때 그 기록하고 사실은 그 아드님이 뭐 딱 그걸 통해서 어떻게 지출했는지 딱 매칭을 하긴 쉽진 않겠죠. 근데 그쵸. 이제 그때 시점에 뭐 아파트를 산다든가 뭔가 좀 그걸 그 가진 상태에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좀 연계해서 파악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의아하긴 하네요. 이게 숨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증빙을 해놓는 게 좋다는 게 왜냐하면 그 물론 숨겨서 안 들키면 당연히 맞아요. 사실은 과세라는 것도 세무서에서 알아야 과세하는 거지 그쵸. 모르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넘어가는 건 당연히 이제 땡큐인데 만약에 안 넘어갔을 때 우리가 최대한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과거에 그 상속세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증여세 부분에 대한 이제 가산세 부분이라든지 뭐 상속 재산에 더 가산해서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뭐 얼마 안 되지만 뭐 많이 될 수도 있죠. 증여세 부분이 그렇지만 정직하게 조금 신고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렸을 때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남겨놓는 게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안 걸릴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하는 분은 뭐 지금 이렇게 인출해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방법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리스크 없이 가고 싶다라는 분은 정직하게 이렇게 하는 걸 말씀드린 거죠. 이거는 사실은 납세자의 성향이라든지 선택사항인 거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아, 그럼 실제 이제 필드에 있으신 입장에서 얼마나 촘촘해요? 이게 그냥 웬만하면 걸리나요, 이게 그냥? 아, 이게 결국은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하거나 뭐 상속세 대상도 일단 자금 출처 조사를 들어온다는 거는 일정 부분의 고가의 아파트를 사는 거니까 사실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아파트를 사는데 이렇게 좀 그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가능성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요. 상속세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상속세가 나온다고 하는 분에 있어서 계좌 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보겠지만 그게 아닌 뭐 일반적인 보통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촘촘하게 보기는 쉽진 않을 거고 그리고 계좌 내역을 깐다는 거는 국세청에서 결국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개인정보를 본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심이 가야지 거기서 파생이 돼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도 세무서에서 어느 정도 의심이 가야지 그 연계돼서 계좌를 까는 거라 뭐 너무 뭐 비싼 아파트라든지 그런 게 아니면 뭐 조금 넘어갈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조사관의 성향이라든지 그걸 따져서 해야지 제가 금액적으로 얼마는 안 걸립니다라고 하기는
사실 좀 말씀드리긴 좀 쉽진 않죠. 하지만 이제 선정이 되면은 그렇죠. 내가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소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알고 넘어가야 되죠. 내가 이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게끔 최악을 가정하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 상속세, 증여세 관련해서 좀 일반인분들이 좀 알아야 될 사항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상속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셨을 때에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아있는 재산이 많다면 상속세를 많이 내겠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좀 많이 이제 증여를 통해서 배분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자식 입장에서 이제 상속세 많이 나오니까 좀 저한테 증여해주세요 하기는 쉽지 않아요. 저도 뭐 저희 부모님이 재산이 많진 않지만 그 좀 증여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세금적 부분에서 유리함을 알고 있음에도 자식이 그렇게 말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불효자 되죠. 그렇죠. 불효자 되죠. 내 자식을 감히 내 자식이 감히 내 재산을 내가 어차피 죽으면 다 줄 건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상속세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이후에 세금을 내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기보다는 미리 증여를 하고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를 적게 내는 게 유리한데 우리 상속 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한테 과거 10년 이내의 재산은 이제 상속 재산에 가산되는데 10년이 초과하면 그러니까 증여받은 날로부터 그 10년이 넘어서 돌아가시면 이제 상속세 계산할 때 그 상속 재산이 가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증여를 미리 하면 10년이 초과된 재산들은 상속세 계산할 때 상속 재산에 가산이 되지 않고 그러면 상속 시점에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가산되니까 그러니까 증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재산들은 미리 증여를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8년 전에 아들한테 증여를 했어요. 근데 증여를 했는데 그 증여 당시에 금액은 10억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8년 후에 죽었을 때 이 가격이 15억으로 5억이 뛴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증여를 안 했다면 나는 이 재산에 대해서 15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과거 8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10년인데 상속세 계산할 때 증여 재산 가액은 15억이 아니라 당초 증여했던 10억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니까 증여 안 하고 내가 죽었으면 15억에 상속세 내는데 10억으로 상속세 계산을 하니까 5억에 그 상속세 부분을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액이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미리 증여를 하는 게 아무리 합산되더라도 미리 증여하는 게 낫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언젠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부모님이 좀 재산이 있다 싶으면은 미리 이렇게 계산해봐가지고 좀 계획적으로 좀 뭐 증여를 해놓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게 유교 사상과 좀 맞물리면서 이제 네가 어떻게 내 재산을 누리냐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먼저 내가 이런 거를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내가 재산들을 분배를 하겠다. 근데 증여를 할 때도 한 명한테 증여를 하는 것보다 여러 명으로 나누어서 증여를 하는 게 또 증여세 부분에서 유리해요. 왜냐하면 증여세라는 것도 결국 받는 사람이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이 소득은 결국은 이 소득에 따라서 누진세율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증여세 같은 경우는 10%에서 50%까지 증여세율이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한 명이 뭐 10억에 대한 재산을 받았을 때는 50%의 증여세율을 내겠지만 그거를 한 10명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각각 1억씩 이제 쪼개니까 1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여세율을 10% 매기니까 더 소득을 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율은 낮아지니까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죠. 그래서 증여세 부분도 쪼갤 수 있으면 여러분이 나눠서 증여를 받는 게 유리하죠. 아, 그럼 회계사님은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말 못해요. 그래서 이 시청자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고 저희 부모님도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더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좋은 방법이네요. 맞습니다. 링크를 슬쩍 보내놓는 게 그렇죠. 자 여기 출연했습니다. 이 부분 보시고 말씀 주세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 이제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은 좀 따로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가 결국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내가 소득을 받는 사람이 또 여러 명으로 나누면 또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인 단독 사업자로 소득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것보다 네. 공동 명의로 나눠서 하는 게 소득은 분산되면서 그 분산된 소득으로 세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낮아질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단독 명의로 하지 말고 공동 명의를 통해서 같이 뭐 배우자랑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으면 네. 그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세금이란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소득이잖아요. 소득은 내가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한 순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데 네. 우리 수익 즉 매출은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냥 매출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매출은 그대로 하면서 결국 비용을 더 높이는 게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일 텐데 그럼 네. 비용을 어떻게 줄이냐? 네. 결국은 우리가 비용을 줄이려면 이제 뭐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이제 적격 증빙 네. 그리고 뭐 인건비 신고를 네. 통한 그 세금 신고 방법을 통해서 비용을 늘리거나 아니면 뭐 간이 영수증 같은 거 영수증을 잘 챙겨서 네. 비용을 잘 그 좀 세이브하는 그래서 우리가 매출을 줄이건 쉽지 않다. 네. 그런데 비용을 늘리는 게 결국 방법이라면 적격 증빙 네. 같은 증빙 등을 잘 챙기고 아니면 뭐 인건비 신고 등을 통해서 비용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아, 네. 우리 부동산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 나 부동산 세금 잘 몰라. 우리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우리 네. 회계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그냥 이름에서 이제 맡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 세금이라는 거는 이제 워낙에 많이 바뀌고 특히나 부동산이 많이 바뀌고 어렵다 보니까 세무사 네. 회계사 분들도 조금 놓치시고 가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상황이 왜냐하면 세무사 회계사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법을 다 검토하고 알긴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자 분들도 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조금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세무사 회계사분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서로 절세를 논의하는 거랑 네. 알아서 잘해주겠지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건 또 수익률도 있겠지만 세금을 뺀 금액이 사실은 순 수익률이기 때문에 세금은 좀 같이 좀 챙기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제 부동산 절세 시대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한다고 처음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을 주로 말씀해 주고 계신가요? 네, 제가 부동산 절세 시대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양도, 네. 상속, 증여, 네. 구체적으로는 그 사례들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바뀌는 세법들, 그 중에서도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세법이죠. 그래서 네. 부동산 세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어쨌거나 뭐 누구나 한 번쯤은 증여나 상속이나 이제 이런 것도 피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각 개개인마다 또 사례가 다 다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무사님이나 이제 회계사님 이제 만나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와 이게 상담료가 뭐 비싸거나. 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궁금한 게 영상 보고 이제 작가님을 찾아가서 뭐 혹은 뭐 유튜브 댓글로 뭐 남겼어요 이런 사연들을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됐다. 그럼 상담료가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이게? 아 상담료는 기본적으로 제가 네. 유선 상담, 화상 상담, 대면 상담 이렇게 이제 상담료를 네. 세 가지로 측정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안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복잡하고 네. 어렵냐에 따라서 제가 검토할 시간도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조금 상담료가 차등이 생길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네. 또 신고가 별도로 발생한 부분은 별도로 이제 수수료 청구 드리는 건데 네. 일단 뭐 제가 여기 채널을 통해서 이제 상담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네. 원칙적인 상담료보다는 조금 제가 네. 좀 할인 네. 디스카운트를 통해서 네, 네. 하던가 아무튼 네. 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네. 이제 오신 분들은 네. 최대한 제가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왔다라고 네. 얘기하면 네. 이제 최대한 네. 잘 해주시겠다. 그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동산 절세 고수의 백문백답의 저자 김리석 회계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